안녕하세요. 4.1 눈 모양의 급소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 돌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흑을 살려보세요. 이런 모양에서 흑은 첫 번째 수는 1번을 이곳에 두셔야 합니다. 1로 이렇게 두시고요. 백이 2번으로 잡으러 오면 3으로 이렇게 두시면 흑은 두 집을 확보하여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번에 두시고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흑이 살아가려면 이곳에 1을 두시면 이 흑은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도 어딜까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1번에 이곳에 두면 되죠. 흑이 1번에 두시고 백이 2번에 두면 흑은 3으로 떴어. 한 집, 두 집이 되겠죠. 백은 4로 두면 흑은 5로 두면 두 집을 만들어서 흑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흑은 1번에 두시고요. 102번에 두면 흑은 3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집은 흑이 있으니 흑이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번을 두시면 흑은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흑은 이곳이죠.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흑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흑이 1번에 두셔야 합니다. 1번에 이렇게 두고요. 102번에 두면 흑이 3으로 떠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흑이 1번으로 이렇게 잘못 두면요. 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 됩니다. 백이 2번에 뜨고요. 흑이 3에 떴죠. 마치 살아가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백에게는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4로 먹여치면 흑은 5로 잡아야 되는데 백이 6으로 단수 치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이 흑은 죽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1번으로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건 1번 이렇게 두셔야 돼요. 1번에 두고 102번에 두면 흑은 3에 떠서 이곳은 옥집이 되더라도 이곳이 집이 되어서 흑은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2번에 두면 흑은 3으로 떠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이 모양을 살려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바둑을 처음 배우시면 이 흑을 살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1로 살려서 두게 되면 백이 2번에 두게 되어서 흑은 3으로 뜨면 백은 4로 떠서 이 흑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절대 1로 살려가시면 안 되고요. 흑은 1번으로 뜨시고요. 백이 2번으로 이렇게 수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흑은 3으로 떠서 이렇게 되면 이곳이 한 집이 되어서 이 흑은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번으로 뜨시면 됩니다. 102번에 뜨더라도 흑은 3으로 이렇게 뜨시면 되겠죠. 이 모양은 이곳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럼 한 집을 확보하면 되겠죠? 1번으로 여기에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이한 점을 살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번으로 살려오게 되면 백이 2번에 떠서 이 흑은 죽어버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번을 이곳에 떠서 백이 2번에 뜨더라도 3을 이렇게 뜨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백세 점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한 집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흑은 1번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흑은 이곳에 떠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곳에 1번으로 떠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한 집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리된 두 집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흑이 밀고 나가면 됩니다. 1번에 뜨시고요. 백이 2번에 뜨면 흑은 3번으로 떠서 이곳에 한 집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3으로 뜨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한 집을 내면 됩니다. 여기 한 집을 냈습니다. 자, 백이 이곳을 흑한 점을 잡았죠. 자, 그래도 우리 한격 빼앗죠. 3으로 이렇게 먹여치시면 두 점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집이 있죠. 자, 흑은 이곳에 1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모양은 어떨까요? 한 집을 내는 게 먼저겠죠? 1로 떠서 한 집을 내시면 됩니다. 지금도 두 점을 살려서는 살아갈 수 없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살리게 되면 백이 2로 떠서 흑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도 1로 단수 치시고요. 이두 점을 버리시면 됩니다. 두 점을 이렇게 백이 잡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흑이 잡아서 한 집, 두 집이 되겠죠? 다음 치더라도 이어서 한 집, 두 집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두 점을 살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시고요. 2번으로 백이 뚫때
3으로 떠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단수만 치면 되겠죠. 100이 2로 이었을 때 3으로 치중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부터 잡으러 가시면 안 되고요. 이곳이 100이 뜨면 살기 때문에 일단 1번으로 단수를 치셔야 됩니다. 그럼 100이 2번 뜨겠죠. 그럼 이곳은 한 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흙은 이곳에 집을 없애면 되겠죠. 3으로 뜨시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먼저 단수를 치셔야 돼요. 1번에 단수를 치시고요. 100이 2번을 뜨면 그때 3으로 놓아서 잡으시면 됩니다. 수순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한 점을 100이 이곳을 떠버리면 100은 살아가죠. 그래서 먼저 단수를 치셔야 돼요. 1번 단수 치고요. 102번으로 이렇게 뜨게 될때 3으로 뜨시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뜨기 전에 먼저 단수를 치셔야 되죠. 자, 1번에 단수를 치고요. 102번을 뜨게 한 다음에 그때 이곳을 집을 없애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단수 치면 되죠. 단수 1번을 치고요. 102번에 뜰때 3으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100이 떠버리면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1번에 단수를 치셔야 돼요. 1번, 102번 뚫게 한 다음에 3으로 이곳을 단수를 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문제죠. 1로 이렇게 먼저 단수를 치시고요. 102번 뜨면 3으로 흙이 떠서 200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4할 1, 눈 모양의 급소 네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